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아주 음산하죠?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블랙스완 느낌의 오드아이를 또 곁들이고 또 뱀파이어를 곁들인 여튼 완전히 흑화해버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우리 머레이드한테 네일 정보를 좀 드릴게요. 댓글 보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아리따움 제품이고요. 이게 매트 네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딱 바르자마자 반짝반짝해서 괜찮네 했는데 마르고 나니까 완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트 네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추천드리고요. 우선 피부를 아주 창백하게 드라큘라 3스푼 정도 넣은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창백하면서도 보송한 베이스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또 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파츌라로 해서 바르니까 진짜 베이스가 훨씬 더 얇고 가볍게 잘 먹더라고요. 이거 바르는 방법은 여기 한쪽 면에다가 딸기잼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해줘요. 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퍼프로 팡팡팡팡팡 슈슈슉 슈슈슉. 어때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되게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죠? 이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매트한 마스크 앞뭇 보송보송 파운데이션이라서 29파데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흑화하고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는 피부를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뻑뻑하게 해줄게요. 굉장히 슬림한 쉐딩을 해줄게요. 쿨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붉은기 없이 쉐딩을 해줄게요. 렌즈 고민이 정말 정말 많아가지고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할지 파랑색이랑 갈색을 할지 그레이랑 파랑을 할지 막 정말 정말 여러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그린이랑 브라운을 골라왔는데 어떤가요? 이게 같은 렌즈거든요? 근데 뭔가 직경도 달라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살짝 호박과 슈렉 느낌? 이런 앵글 브러쉬에 묻혀서 콧볼을 꽉 잡아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제가 눈썹을 그린 후에 가발을 착용하고 올 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눈썹 모양 따라서 살짝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제 눈썹 모양 따라서 그려줄 때 살짝 조금 더 두꺼워지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있고요. 저도 앞머리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눈썹을 정말 대충 찍찍 그리고 나와도 괜찮았거든요. 그쵸, 여러분? 한때 그 일자 눈썹 유행했을 때 이렇게 눈썹 틀만 잡고 나갔는데 바람이 훅 부니까 이 가운데 텅 비어있고 테만 있어가지고 너무 창피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창피했네요, 참. 앞머리가 있더라도 꼼꼼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워주고요.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가발을 착용한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가발을 얼른 샥 쓰고 올게요. 어때요 여러분? 가발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려 보이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노제님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가발하고 동일하고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핑크헤지 제품이고 정확한 제품명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줄게요. 제가 깜빡하고 하이라이터를 안 했더라고요. 핑크빛이 아주 아주 가득한 하이라이터를 코끝에다가 묻혀줄게요. 조금 과하게 묻혀주겠습니다. 이제 아주 무서운 이런 느낌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 제가 립을 또 엄청나게 고심해가지고 정말 많이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가져왔거든요. 브라운 컬러감의 립을 입술 전체적으로 해서 발라줄게요. 아직은 흑화 느낌이 안 들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찾느라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얘는 이름부터가 블랙 젤인데 진짜 정말 정말 엄한 컬러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감히 바르고 다닐 생각조차 못한 그런 컬러인데 우리 겨울 쿨톤 분들 좀 엄한 립 찾으신다면 이거 추천드리고요. 자, 얼른 발라보겠습니다. 포도 주스 그런 색깔인데 이렇게 한 번만 발랐을 때는 좀 데일리로 가능한가 싶은데 여러 번 바르면 되게 입술이 좀 검게 변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왔답니다. 무섭죠, 무섭죠, 무섭죠. 저승사자 같죠? 어머나,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그쵸? 근데 자꾸 치아 이렇게 묻어요. 입
입꼬리에 좀 조커처럼 발라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립 제품 찾으려고 맥을 가려고 했었는데 맥에 또 막 이런 검정 컬러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 이제 이런 영상의 취지는 데일리로도 좀 즐길 수 있으면서 뭐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엄하고 너무 과하면은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좀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데일리로도 옅게 바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컬러를 골라왔고요. 이제 여기다가 엄청나게 포인트 오늘의 주인공을 붙여줄 건데요. 짜잔! 제가 번화가에 가가지고 피어싱 샵을 다 돌았어요.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혹시 입지라고 그 입술에 그 가짜 피어싱이 있을까요, 선생님? 하면서 다 돌았는데 하나도 없었고요. 귀에 하는 피어싱 되게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점원분께서 여기 옆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 제가 입술이 정말 많이 두꺼워가지고 요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더 큰 사이즈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되게 쿨하게 그냥 지금 입술에 하나 뚫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도망 나왔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쫄보여가지고 여튼요 저 해서 인터넷으로 10mm의 피어싱을 구매를 했고요. 원래는 여기 입술 가운데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제 입술이 너무 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딱딱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작아.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요. 수우파 가몰입 리정님 서타일에 이런 입술 피어싱까지 했고요. 눈화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의 흑화한 눈화장 여러분 잘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굉장히 좀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의 이런 컬러감을 가진 팔레트를 사용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우선 좀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로 우선 가볍게 베이스를 잡아줄게요.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잡아주겠습니다. 다운된 핑크지만 쉬머가 살짝 있는 이런 컬러가 있어요. 이거를 똑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똑같은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제 붉은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매년 할로윈마다 집에 있었어가지고 내년 할로윈에는 나도 코스프레를 하고 핫한 데 가서 뭔가 뽐내봐야지. 화진다. 진짜 내년에는 진짜 내가 꼭 피카츄 옷이라도 입고 가가지고 술 먹고 놀아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네, 슬프네요. 제가 오늘 블러셔를 안 하는 대신 요 핑크빛 섀도우를 조금 밑부분으로 해서 더 좀 과하게 발라줬고요. 여기 있는 요 컬러. 얘는 쉬머한 펄이 들어가 있는 자주빛 컬러거든요. 이런 총알 브러쉬에 듬뿍 묻혀서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위로 색감이 올라오는 만큼과 삼각존 그리고 여기 언더 부분까지 해서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되게 발색이 약한 제품이어가지고 보이는 것만큼 발색이 되는 컬러는 아니에요. 눈꼬리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라인을 잡아줄게요. 굉장히 핑키한 느낌으로 됐고요. 언더에도 애교살도 살짝 한 번, 두 번, 세 번 반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얇은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장 어두운 이 컬러 이 컬러로 눈두덩이를 방금 발랐던 것만큼보다 살짝 작게 해서 마구마구 덮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삼각존까지 눈 앞머리도 살짝 터치해주면은 앞트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눈이 좀 몰려있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를 안 칠하고 뒤를 더 칠해주시면 됩니다. 나 완전 흑화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르면 더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내가 다 지배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눈두덩이는 좀 밤탱이를 만들어줬고요. 방금 발랐던 이 밤탱이 컬러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을 조금 섬세하게 잡아주고요. 언더 속눈썹 부분에도 발라가지고 정말 찐 흑화를 해볼게요. 여기가 좀 눈 밑이 탁하고 지저분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얇게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흑화했으니까요. 보랏빛의 아이라인을 언더에다가 그려줄게요. 이렇게 언더 속눈썹 뿌리 부분 가까이 해서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섀도우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뻑뻑하게 그려져서 좀 아프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컬러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랑 그리고 애교살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오묘한 파란빛이 도는 펄이어가지고 신기하죠?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얇게. 티는 안 나지만 살짝.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바짝 찝어줄 건데요. 위에 속눈썹만 바짝 찝어주고 언더는 하지 않고 이따가 페이크래쉬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발음이 안 되네요. 교정키 끼면 이런 기분인가요? 이게 말을 똑바로 하면은 팅 하고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제 선명하게 발리는, 좀 도톰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위에만 발라줄게요. 두세 번 정도 더 발라서 엄청나게 무겁게 해줄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네일 핀셋인데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너무 뭉친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풀어줄게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짭짭짭 해갖고 뭉치게 해주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사는데 깔끔하게 모아주거나 아니면 너무 뭉친 부분을 풀어줄 수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꿀템이랍니다. 마스카라 엄청 속눈썹 붙인 것처럼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제 언더 속눈썹 붙여줄 건데요. 이거는 롭스 매장에서 제가 900원 주고 구매했는데 온라인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언더 속눈썹은 진짜 대충 붙여도 착 붙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붙이실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릴게요. 어머나.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붙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검정 색깔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아주 아주 앙큼하게 그려볼게요. 이걸로 점막을 채우고 눈 앞머리도 살짝 빼주고 눈코리도 빼준 다음에 언더라인까지 살짝 이어볼게요. 눈코리는 너무 길지 않게 해줄게요. 왜냐하면은 언더랑 이렇게 이어야 돼가지고 너무 길면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눈 앞머리도 이렇게 채워주고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앙큼하게 물고기 꼬리처럼 이렇게 하나 둘, 두 포인트 꼬리를 줬거든요. 떴을 때 눈이 되게 만화 캐릭터 같고 좀 약간 사탄 같은 느낌을 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걸로 언더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콕콕콕 찍어줄게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이 너무 깜짝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썼던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어두운 컬러를 다시 사용해서 이 주변을 조금 연결해볼게요.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요 경계를 좀 없애줄게요. 섀도우로 경계를 덮고 안 덮고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제 메이크업 끝! 무섭나요, 여러분? 할로윈 같나요? 노려보기. 이렇게 해서 할로윈 맞이 제가 평소 보여드리지 못했던 흑화한 메이크업을 처음 준비해봤는데 어떤가요? 무섭나요? 오늘 컨셉이 오드아이가 좀 강렬한 컨셉이었는데 눈화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렌즈가 짝짝이인지는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제 안에 좀 내장되어 있던 흙 그런 느낌과 센 언니의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댓글을 보니까 봄 웜톤이 할 수 있는 겨울꿀톤 메이크업이 보고 싶어요 언니라는 요청이 좀 있었는데 딱 이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봄 웜톤인데 봄 웜톤이 겨울꿀톤 메이크업 해보기여가지고 이제 저처럼 봄 웜톤이 분들이 좀 이런 세고 좀 섹시하고 고혹한 겨울꿀톤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사용한 색조 들은 전부 다 겨울쿨톤 색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겨울쿨톤 분들은 이런 색조 잘 참고하셔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이 피어싱 때문에 지금
표정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서 조금 속상하지만 이 피어싱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한 번씩 추천드리고요. 할로윈 대리만족이 좀 우리 머랭이들에게 되었을까요? 코로나라서 뭐 밖에 못 나가고 아쉽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샷 남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제 촬영 끝내고 셀카를 많이 찍어볼 건데 할로윈 시즌에 맞춰서 또 업로드를 인스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흑화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One, two, three, four.